오늘 먹을 거는 부대찌개랑 치킨 뼈 없는 거 후라이드 양념인데 얘는 일단 반반씩만 먹을게요. 원래 후라이드만 먹으려 했는데 또 양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님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좀잘 만들었죠. 보시면 두부도 이거 흰 두부가 아니라 검은 콩 아무튼 뭐 검은 두부 이거 하고 김치국 어제 못 먹은 만두 개새끼들. 그 뒤에 보시면 청경채 버섯 뭐 이것도 있고. 자, 근데 얘를 일부러 지금 안 했어요. 일부러 이거 좀 자랑하려고. 뚜껑도 안 덮었거든요. 그냥 뭐, 햄은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몇개 있어요. 얘 동그란 햄도 있고, 얘네 뭐 부대찌개용 햄도 있고, 여기 밑엔 마늘도 있고, 여기는 돼지고기. 그리고 이거 육수는 한우삭으로 어제 떡국이란다 뭐지? 어제 한거 있죠 그거예요. 자 일단 치킨 먼저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네에서 시킨 건데, 야 되게 가늘다 잘다. 성재님 한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만두에 저주가 또 있을까봐 만두는 한 개밖에 안 났어요. 님들 이거 단무지 얼만 줄 알아요? 단무지 이게 얼마게요? 루루님 팬클럽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뭐 1,000원에서 2,000원 말씀하시는데 4,000원. 단무지가 무슨 무농약 물을 만들어서 4,000원이래요. 근데 4,000원이면은 안 샀죠. 주디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이래서 샀어요, 이래서. 70불 해갖고, 이래서 단무지 샀어요. 오, 이거 막 단무지 이만큼에 4,000원 어떻게 먹어? 태수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오늘 고기도 이거 돼지고기도 20% 할인 받고 야채는 어제 쓰던 거 있고 네 두부도 30%인가 할인 받은 거고 아무튼 좀 기분 좋아요. 팟빵님 서포터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니가 좋아님 10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킥패 드릴게요. 어제도 쓰신 것 같은데, 예,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치킨이 괜찮은데? 보시면은 아, 뭐 그냥 동네 치킨이긴 하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막아 그래 님들 저 광기님 한개 팬클럽 치킨녀님 한개 감사합니다. 머리 잘랐어요. 뭔가 동네 치킨치고 되게 맛있다. 동네 치킨치고 아니라 라그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치킨이 조금 아까 왔어요. 얘 세팅하느라 조금 걸렸죠. 염색도 했는데 염색한 색이 뭐라 했지? 그냥 가서 무슨 색으로 해줄 거 아니라 그냥 해주세요 했는데 다 하고 무슨 색인가 물어보니까 애쉬색? 애쉬라고 하더라고요. 버건디는 아니고 애쉬. 애쉬. 시 애쉬 애쉬. 이거는 머스타드.
우리 동네 이거 보이죠? 동네 치킨에서 시키면 이런 소금. 저 뭐지? 위메프나 뭐 그런 데서 살 때도 있는데 요즘은 안산지꽤 됐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세일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저도 이것저것 다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음식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알수 있고, 그리고 찾아가 맛있는 집이나 VJS 공대 무한지대큐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자, 요 짭조름한 소금 살짝 찍어갖고 또이 치킨에다가 이 무가 아니라 유미공주님 한개 별풍선 고마워요. 아, 무한지대큐가 아니라 생생정보통. 치킨은 일단 반만 먹을 거예요. 존존재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머스타드. 어제는 제 방만 방폭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방폭되고 또 방송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서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양념치킨의 머스타드. 정말? 야, 마가레테일님. 109개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아우, 네. 제방 자주 보시던 분인가 봐요. 109개 또 이렇게 아셔갖고, 109개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다른 방에선 느끼지 못하셨죠? 개가 되는 기분. 감사합니다. 뚜껑으로 보이는 노란. 요건 치즈, 노란 치즈. 머리는 그냥 투블럭. 원래 제가 투블럭으로 잘랐다가 머리 끝에 검은 색깔 염색이 남아있어갖고 잘랐어요. 부대찌개 국물은 이거 사골뼈랑 잡뼈랑 우려낸 거 그걸로 했어요. 글쎄, 저는 파마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파마 했다가 망한 기억밖에 없어서, 파마는 별로. 아,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이거 모양 자랑하려고 일부러 안 끓여놨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누구시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엽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 한이가님이시구나. 아, 닉네임을 이렇게 바꾸셔갖고 몰랐네요. 엽. 하이, 엽. 안녕하세요. 예전에 열혈 버그도 있었대요. 그래갖고 들어오면은 그냥, 버그처럼, 무조건 열혈로 뜨고. 돼지고기는 조금 할게요. 돼지고기 여기에 반근 들어갔어요. 300g.
형, 나 도서관 알바하는데 현재 21살이야. 근데 고1 여자애가 나한테 막 들이대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흔들려. 어떻게 해야 될까? 개새끼 좋겠다. 상원이 형에게 팬클럽 하기 감사합니다. 자,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굳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가도 잘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제가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조상님한테 팬클럽 가기 고마워요. 그래갖고 괜히 막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멀리 찾아가서 공부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안 했죠, 그때. 하긴 했다, 근데 정말 열심히는 안 했죠. 이거 뼈없는 치킨 가게는 그냥 동네 치킨이라 이름은 안 밝힐게요. 굳이 메이커는 아니거든요. 이 끈적끈적한, 보이시죠? 체인지님 한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여기는 그 다진 마늘을 통으로 한 숟갈 넣었어요. 엄청 큰 국자로, 아 숟가락으로 한 국자. 이제 돼지고기 보이시죠? 근데 님들 이게 제 버너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가스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스가 이상한가? 어떻게 사업주님한테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아직도 남았는데 불이 약해지곤 하더라고요. 또 이러고 다시 키면은 세지고. 버너 문제예요? 발음 고쳐줘요, 발음. 버너가 아니라 버너. 아유, 까탈스럽기. 저는 이 색깔 되게 좋아요. 저는 매콤한 거안 좋아요. 아, 두부 먼저 먹어볼까요? 얘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얘네 흰 두부가 아니라 검은콩 두부 이렇게 색이 조금 검해요. 와 소리 오진다. 아 죄송해요 잘 안되네요. 청이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와, 이게, 두부가 검은 게, 와, 흰 거랑 어떻게 맛이 이렇게 똑같죠? 그냥 두부는 두부인가? 흰 거랑 맛 차이가 그닥 많이 안 나네요. 우리 두부 좋아하는 친구들. 무슨 두부 더 좋아하세요? 어떤가? 먹방 꿀잼님 10개 감사합니다. 팽이?
아, 미안해요. 두부, 아, 버섯. 죄송합니다. 너무 사기를 대놓고 쳤죠? 미안해, 미안해. 이 4,000원짜리 단무지는 이거는 애엄마들을 위한 단무지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게 원래 원가가 4,000원이더라고요. 보여줘, 4,000원. 막 대단한 맛 차이는 없어요. 두부에다가 소금. 여기다가는 건더기 좀 골라 먹다가 이따가 라면 사리 넣어서 먹을게요. 오늘은 날이 또 많이 안 추워갖고 뜨끈한 국물이 많이 안 땡기셨나 봐요. 소세지는 조금 큰 거예요. 와, 간 잘했다. 이렇게 요리 춥거나 그럴 때 국물 드시고 싶으실 때 근데 고기를 부대찌개 할라 했으면 차라리 삼겹살이나 큼지막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치똥많은 걸로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이게, 와. 뜨거운 거잘 드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먹지, 뜨거운 걸? 자, 화속성 반지 하나 껴야 되나 봐요. 와, 근데 좋다.
부대찌개는 제가 그냥 재료 이것저것 사와갖고 만든 거예요. 그냥 고기 넣고 햄 넣고 김치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때려넣으면 부대찌개지 뭐. 근데 부대찌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육수랑 김치. 이렇게. 네, 저 육수는 사골 육수. 뭐야? 아, 슈발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소스는 김치 국물 그리고 후추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기분상. 화속성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맞아, 육수는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육수는 뭐 오뚜기 거든 어디 거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사골곰탕 팩으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귀요미빠마님 한 개 고마워요. 햄에 김치 싸서 먹어주세요. 기다려봐요. 이렇게 햄이랑 김치랑. 전원님 11개 중계방에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흉기빠따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파는 부대찌개보다 더 맛있어요. 역시 육수가 더 중요한가 봐. 이렇게 거품 있을 때 천천히 계속 따르면은 다 따를 수 있어요. 쉬지 말고. 내상배구님 한 개 감사합니다. 두부랑 김치랑. 아,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 다 하셨어요? 유유님 팬클럽 가입 3개 고마워요. 아, 이번주에 저희 집은 이제 오늘 다 끝냈거든요. 또 꼬봉이님 한개 5개 감사합니다. 50포기? 전 이번에 별로 많이 안했어요. 저희 2000포기 했어요. 2000포기 하려면 그 종갓집 정도인데? 종갓집 정도 돼야지 2000포기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친척들 다 모여서. 아, 구라예요? 홍진경 씨인 줄 알았네. 저 가정집에서는 뭐 주로 이렇게 몇십 포기 그 정도로 하시죠 뭐.
봤는데 홍진경 씨는 토쿄님 중계방에서 100분간 91개 고맙습니다. 야, 초초니님 9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초니님 고마워요. 그 홍진경 씨는 봤는데 배추를 그냥 밭채로 사신다는데요. 우리는 몇 포기 이렇게 사시거나 그러시잖아요. 홍진경 씨 그냥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고. 와, 역시 햄이 쩔죠. 그거 무한도전에 나왔다고 인터넷 기사 봤어요. 뭐 기사 제목이 홍진경 배추 바통채로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거 보고 와, 김마루코님 한 개, 핑크님 한 개,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시상식 12월달 말쯤 하는데 님들이 뽑아주셔야 가는 거고, 안 뽑아주시면은 뭐 집에서 구경해야지. 아, 그냥 그렇다고요. 잘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추천하는 것도 있으니까 12월달부터 추천한다거든요. 아, 맞아. 시상식이 BJ 페스티벌로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BJ 분들이 막 공연도 하시고. 아유, 김사수님 별풍선 머리 자르고 처음이네요. 111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사수님. 벤치님은 공연 안 해서 내가 거기서 먹을 순 없잖아요. 이번에는 뭐 시청자분들도 한 400분 정도 이렇게 초대해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먹을 순 없잖아. 근데 오실 때 그 풍선 있잖아요. 우리 놀이공원 가면 들고 다니는 풍선, 거기다가 헬륨가스 넣어갖고 이렇게 날아가게. 갑자기 막 누구 나왔는데 막 별풍선 날리고. 그런 이벤트는 없겠죠? 막 별풍선, 아, 풍선 다 터치고. 초콜릿 또 던진다고? 안 돼. 차라리 물풍선이 낫지. 아, 안 돼, 안 되겠다. 아니,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12시 넘어서, 아, 근데 12시 지나네요. 추천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어빌님 스티커 한 개 서포터 감사합니다. 건빵도 던져? 외기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뭐 공연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아유, 에, 아유, 중국 친구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뭐야,
중국 국가. 아유, 마지막 두 개가 헷갈리네. 저기, 주짠가? 아, 주석. 아, 석자는 몰라갖고.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주석. 멍지아님 한 개, 그리고 쫑쫑님 한 개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로 중국인이겠어요. 그냥 한국인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 쫑쫑님 또 두 개 고마워요. 중국인은 아니고 중국 갔다, 아. 안녕하세요. 또 쫑쫑님 세 개 감사합니다. 밑에 건데기 많이 있죠. 또 네 개, 다섯 개 고마워요. 여섯 개까지 감사합니다. 자, 일곱 개. 열, 기대되게. 야, 혼자 아홉 개. 10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올라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개부터 10개까지 고맙습니다. 아, 11개까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하고. 네, 만두는 개성 개성 손만두가 아니라 개성 왕만두. 어우, 더워. 벤츠 괜찮니? 니왕계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그럼요. 얼마나 괜찮은데. 아우, 쫑쫑님 백두산.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칸에서 이렇게 케이블카 감사합니다. 100개 끝나고 킥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셨죠? 어제도 이 만두 먹다가 방 터져갖고 일부러 조금 늦게 먹었어요. 괜히 혹시나 또 이거 먹다가 터질까봐. 어, 쫑쫑님 다시 한번 중계방에서 100개, 백두산이 아닌 100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또 지갑하이트님 한개 팬클럽 고마워요. 쫑쫑님 혹시 일부러 안 오시는 거예요, 본방? 자, 이렇게 만두 옷 하나 이렇게 뺏겨내면은, 이렇게 만두 피를 하나 뺏겨내면은 이렇게 자, 만두 속살에 단무지. 내가 치킨 문은 있는데 밖에 있어요. 전 오늘 단무지 먹으면 되니까. 우리 또 이거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이것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수 각규님 한 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아, 쫑쫑님 남은 거 34개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쫑쫑님 근데 혹시 퀵뷰라는 걸 모르시면은 일단 별풍선을 사시기 전에 여기 아프리카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쯤에 여기 아이템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퀵뷰라는 걸 먼저 결제해서 제가 이따가 끝나고는 뭐 가볍게 일주일치 보내드리긴 할 건데 저한테 쏘신 거 하면 진짜 이것도 사시고 조금만 더 붙으면 이것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1년치. 그러니까 먼저 사시고 본방 오세요. 자, 노님 또 두 개 감사합니다. 김숙희님 한 개 고마워요. 님들 앞머리가 길어 보이죠? 이게 옆에를 잘라서 착시 현상? 또 구장이 오국에 감사합니다. 오국 맛있게 먹으라고. 오국에 고마워요. 본방 가면 오시면은 채팅창 치시고 놀 수 있죠. 중계방 다 올려요. 중계방 채팅창 올린 게 채팅창이 뭐 더러운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그런 걸 또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용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S천사님 130개 팬클럽 와우. 오 감사합니다. 웬만한 뭘 100단위에 맞추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냥 쿨하게 130개 고맙습니다. 안돼. 대파 먹고 싶다. 잠시만요. 대파에 짱 커요. 우리 대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초파님 한 개 고마워요. 만두 콩콩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부대찌개 요리라고 하면 조금 창피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다 때려놓은 건데. 또 17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저 정문은 뭐 예전처럼 크게 할 생각은 없고 해도 그냥 열혈 정문화 조금 소규모로만 할 거예요. 너무 크게 일을 벌리진 않으려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한번 너무 크게 뛰어갖고 아 뽀링냥님 또 200개 초콜릿 감사. 오늘 300개도 받고 200개도 받고 초콜릿을. 야 초콜릿 많이 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정모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제가 저 500일 동안 방송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린 거예요.
TV 보니까 탕수육이나 그런 거 남은 거 이렇게 라면 끓일 때 같이 끓여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궁금하니까. 좀 눅눅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요? 흐물흐물, 저 흐물흐물한 거 좋아요. 와. 이번에는 저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군덕지 없, 군, 그런 거 없이 그냥 밑에 라면, 뒤에 김치, 앞에 소세지, 고기 조금. 군더더기요. 맞아, 맞아. 와, 소세지 통통해. 치킨. 근데 저는 얘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처럼 좀 눅눅하고 눌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닭고기 살짝 빠뜨려 갖고 좋아. 정말, 아, 치킨 밥만 먹어야 되는데, 차라리, 후라이드를 좀더 먹고 양념을 안 먹을게요. 와, 좋아. 막, 돈가스 이렇게 국물에다가 한 것처럼. 요즘은 소세지 큰거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회사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 국물이 사골 국물이라 그런 괜찮지. 아, 그런가? 용희님 팬클럽 가입한 게 감사합니다. 이게 사골이 어떤 정도냐면 지금 어묵처럼 탱탱해진 거 있죠? 사골 첫 번째랑 두 번째 끓인 거 그정 그런 사골? 사스각규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전이 소리 들으면은 그애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꼭 애기한테 밥 먹여주기 전에 불어주는 것 같아요. 꼭 소리도 이렇게 안 불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꼭 이렇게 1124 01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얘는 일단 뭐 1인분이죠. 한 그릇에 있잖아요. 아, 쩡이맘님이 백곰 부인을 바꾸셨구나. 야, 알겠어요. 남편분이 등치가 좋으시고 좀 하얘신 편인가 봐요. 유니님 한개 감사합니다. 등치 조금 크고 검으면은 불곰, 흑곰, 조금 하얘면은 백곰. 용이님 5개 감사합니다. 저 숟가락 따로 갖고 온줄 알았는데. 숟가락을 안 갖고 왔나 보네요. 소리 들리세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재밌죠. 아니, 저는 폭주 뛰는 건 무서워요. 아니, 너무 막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타면 좋은데 애들 막 이렇게 타니까 무섭잖아. 그 저는 마우라 터치고 윙윙 그런 소리도 싫고 저는 깔끔하게 이런 깔끔한 소리. 코코기님 한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만두를 하나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이게 만두를 터치면은 얘는 국자처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국자 쇠로 하면은 너무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근데 또 이게 면은 마치 만두피는 수제비처럼 되고, 이제 만두피가 진짜 수제비 같아요. 얼핏 보면 수제비. 되게 얼핏. 나나님 한개 서포트 감사합니다. 느낌도 비슷해, 수제비. 벤치님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님들이랑 똑같은 거 그냥 집에서 나홀로즈 보고 나홀로즈 1, 2 보고 리치 보고 저 나홀로즈 3는 안 봐요. 재미없어. 뭐 그날 밤에도 웬만하면 방송을 키겠죠. 솔로 주제에 가린다니. 지는? 님들, 돼지고기 정말 많죠? 얘가 다 돼지고기 밑에 가라앉은 것들. 아까 300g 넣었다 했죠? 많아요. 삼겹살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다 같이 케이크 하나씩 준비할까요? 인증샷 다 방송국에 올리고
그때 뭐 손가락 모양 하나 접어갖고 뭐 표시하기 아니면 뭐 손가락 표시해갖고 올리거나 아니면 옆에 글씨 써서 실시간 인증하면은 퀵뷰 슈발 그러기 싫다. 얘네들 남자친구 근데 되게 남자나 여자나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죠? 남은 밑에 거들. 뭐 생일 전, 크리스마스 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무슨 뭐 그냥 항상 생각은 하는데 항상 안 되죠. 사스가큐님 한 개 100분 감사합니다. 손녀 물어뜯은 거 없어요. 이런데 좀 다친 거? 손톱 물어뜯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흠집난 것도 이런 거밖에 없지. 손톱은 초딩 때 많이 물어뜯었죠. 교대님 두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글쎄 설거지하고 손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집사님 3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설거지하고 종이 그 고무장갑 안 끼고 바로 손을 이렇게 했을 때 뽀드득 뽀드득 하면은 어우 기분 좋아요. 죄송해요. 트림 좀 했어요. 소리 안 들렸죠? 아, 예, 갑자기 그래갖고 죄송해요. 고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내적의 대화, 내적 대화. 미안해요. 팝콘난 11개 감사합니다. 식으니까 이게 맛이 더 진해져요. 좋다. 근데 저는 푸드파이터는 아니고 푸드프렌드 정도? 이렇게 음식이랑 싸우려는지 뭐 가끔은 저도 돈가스랑도 싸우고 라면이랑도 뭐 싸우긴 했는데 웬만하면 안 싸워요.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막 성격 더럽기로 소문나고 막 야 쟤 성격 되게 개래 막 그런 애가 있어도 친해지면 착하잖아요. 난 다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야 걔 괜찮아 친해지면 착하던데? 우리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머리는 그냥 투블럭 기본. 근데 길 가다가 가끔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욕은 안 해요. 도덕책님한테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혹시 아프리카 벤치 이러신 안녕하세요 하는데 거기서 아우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팬이에요라고 하지 아우 저 안티인데 아 나도 되게 재수 없던데 이럴 순 없잖아요. 극가권님 팬클럽 그리고 조리과 학생님 서포트 감사합니다. 대놓고 아 개새끼 나 왜 블랙 쫓냐 이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려주시는 거지 뭐. 아우 저 안티팬인데 그런 분은 아직 아무도 안 계셨다. 아 치킨은 원래 이거 두 개 중에 한 통만 먹으려 했는데 양념 후라이드 이렇게 먹느라 숟가락. 저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 가요. 아유. 빨리 갔다 와요. 마지막 되니까 되게 국물 되게 진하니 좋다. 잘 먹었다. 알아보는데 말은 안 걸고 빤히 쳐다보는 분들 글쎄요 제가 그분들을 안 봐갖고 모르겠어요 그건. 아 네 최근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대놓고 이렇게 앞쪽에서 어?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이랬죠 저도 어? 자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삿대질 하길래 나도 모르게 나를 가리켰어요. 안녕.